해봤나 숯불 대신 옥수수로 불을 내는 색다른 광경. 하지만 특별한 건 비주얼뿐만이 아닌데요. 동물성 지방을 분해하는 옥수수 덕에 고기의 육질 또한 부드러워진다는 사실. 아직 놀라긴 이르다. 일반적인 숯불에 비해 연기와 냄새가 적은 것은 물론 옥수수의 고소한 향까지 덤으로 맛볼 수 있으니 그야말로 일석삼조가 나도 없습니다. 우리 고기랑 어우러져가지고 그 향이 짱이에요. 그 맛이 확연하게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전문적인 지식은 잘 모르지만 어찌됐다면 맛이 좋아요 아주. 특히 손님들 입맛 한 번에 올킬 시킨 메뉴 오리구이. 그런데 불판 위엔 온통 시커멓게 탄 고기들 뿐이니 너무 태우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거 좀 고기가 너무 탄 거 아니에요? 고기가 탔다니요? 이건 고기가 탄 게 아니고 이 집의 소스 때문이에요. 아, 저 소스예요? 까맣게 탄 고기의 비밀은 마치 춘장을 보는 듯한 검은 빛깔의 소스. 짜장 같아요. 대체 그 정체는 무엇일까? 주방을 습격해 보기로 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지만 소스의 비밀이라기엔 너무나도 평범해 보이는 마늘일 뿐인데. 마늘? 껍질을 벗겨보니 세상에! 속이 까맣게 물들어 있네요. 아, 이게 최상급 마늘을 한 달 동안 숙성 마늘을 시킨 흑마늘이에요. 야. 흑마늘이요? 네. 여기 보시면 마늘이 까맣죠? 이거 네.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그렇게 좋다는 거 아니에요? 안에도 까만가요? 맛이 어떠세요? 안 매워요? 오, 달아요. 오, 그래요? 그럼요. 뜨거운 열기를 통해 마늘을 숙성시켜주면 매운맛은 사라지고 영양분은 두 배가 되니 남녀노소 모두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데요. 검은색 소스라고 흑마늘만 들어갈 거란 판단은 금물. 마늘부터 사과, 즙까지 10가지 재료 총 출동. 하지만 그중에 주인공은 따로 있다고요. 사장님 지금 넣으신 물이 뭐예요? 아, 여기 한방오자를 우려낸 물인데요. 한방오자요? 네, 한방오자는 원기회복에 좋은 5가지 약재를 말하는 거예요. 예로부터 원기회복의 으뜸이라 알려진 5가지 약재 한방오자. 1시간 동안 푹 끓여줘야 약재의 성분 제대로 우러나는데요. 한방오자의 지원 사격으로 활용 점점 찍어주면 보기만 해도 기운이 불끈 솟는 흑마늘 소스 완성이요!